아산에 위치한 현충사엔 이순신 장군이 쓰던 칼 두 자루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약 2m에 이르는 거대한 장검 거완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평소 이 검을 벽에다가 걸어두고 정신수련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거완도의 모습은 매우 특이하기도 합니다. 검의 길이가 짧지만 한 손으로 빠르게 벨 수 있는 조선의 환도와 다르게 2m에 가까운 긴 검에 칼날 끝이 위쪽으로 들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일본도의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이 거완도를 제작한 태구련이라는 사람은 본래 조선 사람이었으나 남해안을 약탈하던 왜구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도를 제작하는 대장장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도검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기 위한 의지가 담긴 글귀가 있는데요. 삼척서천 산하동색 이르소탕 혈렴산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때 거완도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는데 검에 그려진 붉은 선이 알고 보니 페인트로 칠해진 선이어서 황급히 붉은 페인트를 지우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